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진행자가 소개해 주셨듯이 오늘은 바람 잘 날 없는 첩첩산중, 산 넘어 산이라고 얘기하죠. 카카오 그룹의 고난의 행군인데요. 그중 한 얘기, 카카오 그룹의 그 핀테크 계열사인 카카오페이 얘기로 오늘은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며칠간, 이번 주 초였죠. 이번 주 초에 금융감독원 발로 뉴스가 나온 이후에 카카오페이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페이, 저도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정보를 해외로 빼돌렸다라는 굉장히 그 네거티브하고 자극적인 뉴스가 언론을 도배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고 과연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고 이게 카카오그룹의 전체적인 주가 상장사 4개가 있죠.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스, 카카오뱅크 이렇게 4개의 상장사가 있는데요. 상장사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사실은 외환 관련 검사를 하고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현장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통상 금융회사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현장 조사를 벌인다 그러면 4주에서 6주 정도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통상적인 기간보다 거의 3배 가까운 시간 동안 현장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었는데요. 외국 그룹의 외국 기업의 우리 카카오페이 개인 그 고객들의 정보를 유출시켰다라는 혐의를 금융감독원에서 발견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관련 내용들이 팩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부분인데요.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그러니까 환산해 보면 거의 6년 4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빼돌렸다라는 거죠. 제공한 고객 정보 수가 무려 4,045만 명, 우리 국민, 그러니까 누적 숫자니까 전체 우리 국민 인구수에 그 육박할 정도의 숫자고요. 매일매일 발생한 고객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달했기 때문에 제공 건수도 542억 건, 뭐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죠. 특히나 문제되는 게 제공된 정보라는 게 거래 내역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카카오 아이디, 카카오 계정이죠. 카카오 계정, 또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내역까지 다 유출됐다라는 거죠. 굉장히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게 금감원이 발견한 적발한 이번에 혐의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한번 그 사건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자,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문제의 카카오페이고요. 여기 알리페이죠. 알리페이는 중국에서 가장 큰 핀테크 그룹인 엔트 그룹의 핀테크 간편결제 자회사죠. 알리페이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알리페이는 주로 해외 결제 거래 서비스를 하죠. 중국에서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데요.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해외 직구를 하거나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제휴를 맺어서 알리페이를 통해서 알리페이의 해외 가맹점 결제 서비스를 대행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 업무 제휴 관계를 맺다 보니까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에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로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가족사끼리 서로 고객 정보를 주고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고객 정보를 왜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에 받아갔느냐? 따지고 보면 알리페이도 해외에서 애플이라는 앱스토어 서비스 사업자죠. 휴대폰도 판매하지만 앱스토어 그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죠.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서로 고객하고 결제하는 과정에 알리페이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NSF 스코어라고요. 일괄 결제 시스템 내에서 개인별 신용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물건을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결제를 했을 때 그 물품 대금을 떼먹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별 신용정보를 요구하는데요. 알리페이가 그 신용정보를 받기 위해서 한국 고객들의 고객 신용정보를 받아갔다는 거죠. 받아가서 그 정보를 애플에 제공해줬다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카카오페이 고객 입장에서는 그 고객 정보가 중국 회사인 알리페이로도 유출이 됐고요. 미국 회사인 애플로도 유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감원은 일단 적발한 금감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내 고객 정보를 해외로 중국이나 미국으로 유출했을 경우에는 국외로 개인의 정보를 이전한다라는 동의를 사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카카오페이가 고객들로부터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알리페이하고 애플에 고객 신용정보를 넘겨줬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신용정보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감독당국과 카카오페이는 입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데요. 금감원 먼저 첫 번째.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에 고객 정보를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또 알리페이가 애플에 본인들의 개인 고객 신용 정보를 넘겼다라는 거죠. 자,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서 신용정보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카카오페이가 돈을 받고 알리페이나 애플에 자기들의 고객 신용 정보를 넘긴 게 아니고 카카오페이 고객들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기 신용정보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 중간 어떤 브릿지 역할로 알리페이가 위탁 업무를 했을 뿐이지 알리페이에 돈을 받고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정보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법정에서 한번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금감원, 자 금감원은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제공했다. 이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 내용만 공개하면 되는데 카카오 계정이라든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까지 왜 제공했느냐. 너무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암호화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인지 개개의 정보를 가지고 실제 그 개인의 이름이나 신상을 파악할 수 없다. 암호화를 통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은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된다. 니들이 제공한 이 수많은 고객 신용정보 때문에 그걸 잘못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알리페이나 애플이. 그에 대해서 카카오페이는 부정결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물건을 구입하고 떼먹을 만한 부정결제 탐지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여기서 말하는 고객정보 오남용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만약 금감원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기관에 대한 경고라든지 매출액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카카오페이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의 검사 의견서를 전달받지도 못했는데 벌써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절차상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그 문제 제기. 뭐 양쪽 다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조사한 금감원, 또 조사받은 카카오페이 입장은 서로 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에서 최종 다툼을 좀 벌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좀 우려되느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둘 간의 다툼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렇게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감독 당국과 카카오페이가 굉장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만 해도 대출 업무도 하고요. 보험 업무도 하고 또 증권 거래 업무도 하고요. 카카오 증권이라는 또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편결제 서비스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금융감독 당국이 규제를 받고요. 또 인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감독 당국과 이렇게 척을 세우다 보면, 척지다 보면 카카오페이가 앞으로 신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시장 내에 지금 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감독 당국이 그런 괘씸죄 때문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그룹을 괴롭히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우려가 왜 나오느냐. 비단 이 한 건뿐만이 아니고요. 금융감독 당국과 카카오그룹은 지속적인 충돌 양상을 그동안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이후에 임직원들이 주식을 처분하면서 먹튀했다라는 논란이 벌어졌을 때 금융감독 당국이 카카오페이를 엄중한 경고 조치를 내렸었고요. 실제 그 이후에 또 카카오 그룹이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의 그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으로 김범수
위원장이 지금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카카오 그룹이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쪼개서 상장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니까 감독 당국이 카카오 그룹을 들여다보기도 했고요. 또 가장 큰 현안, 최근 현안 중에 하나는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자회사가 역시 분식 회계 의혹을 받으면서 감독 당국으로부터 계속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카카오 그룹은 사사건건 지금 금융감독 당국과 부닥치는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그런 어떤 갈등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는데요. 금감원에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검사 의견서, 니들이 이러이러한 부분 적발이 됐어라는 의견서를 카카오페이에 보내지도 않고서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 적발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의 단독 보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금감원으로부터 공식 검사 의견서를 받은 바 없다. 지금까지 석 달 동안 검사를 하고서 아무 말 안 하고서는 왜 언론에 대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카카오페이의 해명 보도 자료가 불편했던 금융감독원은 반나절이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반박하는 설명 자료를 낼 정도로 양측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부닥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 문제는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소속이죠.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명백한 신용정보법 위반이다. 그래서 금감원이 엄격하게 제재해야 된다라고 촉구의 목소리를 낼 정도로 정치권 여당까지도 여기 이 논란에 참전해서 카카오페이를 궁지에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양상을 다 종합해 볼 때 카카오페이, 카카오 그룹에는 분명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 이 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날 카카오페이 주가는 장 마감 무렵 장중에는 7% 가까이 폭락했었고요. 장 마감에는 5.6% 하락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심정적으로 투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스 이런 다른 상장 자회사들이, 가족사들이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카카오페이는 안정적 실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페이마저 악재가 불거지면서 카카오그룹 전체적인 악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출, 보험, 증권 수익이 급반등하면서 내년이 되면 카카오페이 전사적으로 흑자 전환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악재를 맞으면서 카카오페이에도 투자 심리 관점에서 보면 좀 악재에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그동안 카카오 그룹을 좋아했던 개인 투자자들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도 계속 저가 매수를 했었는데요. 소액주주들,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이탈하는 양상을 조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만 해도 지금 원래 그 역사상 고점이 17만 3천 원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가 3만 6천 원 정도 되니까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특히나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이후에 주가는 계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 전체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카카오 그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들은 신통치 않습니다. 오히려 카카오페이는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만 해도 200만이 됐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179만, 1년 사이에 21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카카오를 등졌다라는 거고요. 카카오뱅크 73만에서 63만으로 10만 정도가 빠졌고요. 카카오페이 30만에서 28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 2만 명 가까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카카오페이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합쳐보면 전체적으로 최근 1년 동안 카카오 4개 상장 가족사 소액주주들이 33만 명 가까이가 이탈했다라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면 카카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약간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카카오 그룹 전반적으로 굉장한 먹구름이 끼어 있다. 이렇게 설명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최근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카카오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역대 최대 실적 매출을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 자체는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광고, 커머스, 뮤직, 또 스토리, AI 사업, 전반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좀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분기별, 부문별 카카오의 영업수익
그 하고 전망치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입니다. 쭉 늘어나다가 최근 가파르게 꺾인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2분기에 이렇게 가파르게 꺾였습니다. 3, 4분기 전망은 조금씩 반등할 걸로 예상하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컨텐츠 부분, 스토리, 뮤직, 또 게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는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톡비즈라든지 카카오톡 관련 서비스죠. 톡비즈라든지 포털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매출액은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매출액 성장률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쪽 보시면 전사입니다. 전사 영업이익 보시면 영업이익도 가파르게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2분기 이후 3분기, 4분기에도 영업이익은 증가율은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증권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주력인 컨텐츠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양상, 그렇다면 그 카카오톡과 관련된 톡 비즈니스, 또 향후에 주목받는 신사업인 AI 관련 비즈니스가 살아나야만 카카오 그룹 전체적인 실적이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카카오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제대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범수 위원장이 지금 구속된 이후에 경영쇄신위원장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이달 초 있었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카오의 미래 성장의 핵심은 카카오톡 관련 톡 비즈니스와 AI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두 가지를 정리했고요. 나머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카카오톡 관련 비즈니스, AI, 인공지능 관련 비즈니스에 집중하겠다라고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성과에 따라서 카카오그룹의 주가 반등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카카오톡 역시 썩 그렇게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카카오톡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광고, 커머스. 여기 광고는 카카오톡에 붙는 각종 광고 매출이고요. 커머스는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 같은 물건을 구매하는 이커머스 관련된 거죠. 두 개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광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좀 유지하다가 증가세가 둔화됐죠. 최근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면서 광고 매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커머스 부분이 늘어나야 될 텐데요. 커머스 부분 역시 지금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자체 매출액 그 증가율도 크게 높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서 카카오는 3분기 또는 4분기 중에 카카오톡 내에서 새로운 커머스 상품을 출시해서 커머스 부분의 매출을 확 늘리겠다라고 지금 예고한 상태인데요.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주요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I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국내 카카오의 경쟁사인 네이버 같은 경우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한 생성형 AI 부분에서 하이퍼 클로바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도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네이버에 비해서는 좀 뒤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정신아 대표가 우리는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LLM, 거대 언어 모델은 네이버처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약간 그 대화형 플랫폼, 카카오톡이라는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대화형 플랫폼 B2C AI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클로즈드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 중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톡 관련 비즈니스 또 AI 관련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에 따라서 카카오 그룹 전체적인 반등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핵심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카카오 그룹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김범수 위원장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범수 위원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 카카오뱅크가 결격 사유로 발생되면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사태까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카카오뱅크의 거버넌스에 큰 어떤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확장 위주의 전략에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면서 내실을 기하는 전략으로 지금 경영 전략을 바꿨는데요.
그 과정에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거나 카카오 모빌리티를 IPO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그 역시 김범수 위원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그룹의 전체적인 그 향후의 전망은 김범수 위원장의 재판 결과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증권사들은 카카오 그룹의 그 네 개의 상장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낮추면서 굉장히 신중한 투자 접근을 공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성공 가능성. 두 번째, 김범수 위원장은 재판 결과에 따른 그룹의 거버넌스 우려의 해소 가능성. 또 세 번째, 주주 이익 환원 확대 가능성. 이 세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시면서 이 세 가지 변수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 이상이라도 실현이 돼야만, 현실로 실현이 돼야만 주가는 유의미한 반등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건승하시고 다음 주에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